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참 난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교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 치열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교정이 마무리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환자분의 치열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정 후에 가지런했던 치아를 기억하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치열의 틀어짐에 관해서 걱정과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되기에 오늘은 재발에 관한 주제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얼굴의 성장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처럼 치아의 위치도 골격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습관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구호흡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혀 내밀기나 침 뱉기, 손톱 깨물기 등의 습관이 있다면 치열 유지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변 연조직인 잇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교정 후에는 유지장치를 착용하게 됩니다. 교정은 경조직인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법이기에 주변 연조직인 잇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변 잇몸 조직이 치아 위치를 인지하고 재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정 후에 유지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보통 2년 정도는 끼시면 된다고 설명드리게 됩니다. 교정을 했던 사람이든 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치아가 전방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치아의 각도와 얼굴 골격의 특성상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미는 힘이 강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하실 정도로 티나게 발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만 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이는 교정으로 인한 재발은 아니고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 말이기에 상황에 따라서 재교정을 하거나 위생관리를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노화로 인한 치열 틀어진 문제 때문에 평생 유지장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픽스드 유지장치라고 치아 안쪽에 철사로 붙여놓은 유지장치인데 이는 오래 유지하는 게 치아의 틀어짐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이물질이 붙어있다 보니 치석이 많이 끼거나 유지장치의 탈락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 건강에 문제 없이 유지장치가 잘 붙어있다면 일부러 제거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따라서 제거 가능성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이란 문제는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한 부분이기에 깔끔하게 정리된 치과 교정학 교과서에 있는 재발의 기본 원칙 9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이동된 치아는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은 어느 상황에서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정으로 치아를 이동하고 나면 기존의 치아가 있던 위치로 회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부정교합의 원인 제거는 재발을 방지한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습관 문제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입으로 숨쉬는 구호흡 문제로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이 신체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교정 재발 방지에도 중요합니다.
얼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나 비염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늦지 않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안정 요소로서 부정교합을 약간 과도하게 교정해 준다. 오버커렉션이라고 불리는데 정상에 딱 맞는 상황보다는 좀 더 과하게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턱이 커서 턱 교정을 한다면 좀 더 위에 상악턱이 아래턱을 덮을 수 있게 교정을 하게 되고 앞니가 안 닿는 개방교합은 좀 더 깊게 물리게 마무리하고 치아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좀 더 반대로 치아를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환자분이 처음 교정을 시작할 때 가진 치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정확한 교합 관계는 이동된 치아를 그 자리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 된다. 교정 마무리 시에 위아래 치아들이 긴밀하게 맞물려서 치아끼리 서로를 잡아주게 되면 아치 형태의 치아 배열 공간에 틀어질 공간이 없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치료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골격 구조의 변화로 인해 유지장치는 필요하지만 유지장치에 대한 의존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 마무리 시의 치열 상황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조골이나 인접 조직이 새로운 위치의 치아 주위에서 재구성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 앞서 설명드린 몸의 항상성이랑 같은 범주의 얘기이며 이동된 치아의 주변 세포들이 현재 위치에 치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몸이 기억할 수 있는 유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만약 하악 전치가 하악 기저골에 대해서 직립된 관계를 보이면 대체로 좋은 배열을 유지한다. 이는 IMPA라고 불리는 교정 진단 시 많이 보게 되는 셉 수치인데 아래턱과 아래 앞니 사이의 각도 관계를 뜻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장 기간 동안 시행된 교정은 재발되는 경향이 적다. 아마 교정은 어릴 때 하면 좋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나와서 사용한 시기가 짧을수록 현재 치아의 위치 조직 기억 시간이 짧습니다. 정상 위치로 교정을 하고 나면 제 위치로 돌아가려는 몸의 항상성은 적게 발현되고 현재 치아의 위치, 몸의 기억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현재 위치에서 주변 조직의 재형성이 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되는 경향이 적어집니다. 여덟 번째로 장거리로 이동된 치아는 재발의 가능성이 적다. 가까운 치아의 짧은 움직임보다는 먼 거리를 온 치아일수록 주변 조직에 재형성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주변의 비슷한 조직의 상황이 아니라 아예 다른 조직의 상황으로 새로 형성되기 때문에 재발이 적은 편입니다. 아홉 번째로 교정 장치로 치열궁 형태, 특히 하악 치열궁은 영구적으로 변형시킬 수 없다. 예전에 악궁 확장 편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골격 구조적으로 상악궁, 위턱은 넓힐 수 있지만 아래 하악턱은 넓힐 수 없습니다. 휴알츠 장치를 이용해서 넓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턱뼈를 잡아 살짝 늘리는 정도일 뿐이고 장치를 안 끼면 다시 수축돼서 재발되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악궁 확장으로 치아를 가지런하게 나오게 한다는 치료는 추후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은 교정 치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물론 유지장치 착용의 부재, 빨리 교정을 끝내고 싶은 마음, 고무줄이나 교정장치 착용에 부족한 시간 등의 환자분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마무리 교합관계 형성의 부족, 오버커렉션의 아쉬움, 유지장치 제작을 안 하는 등의 의사분의 아쉬운 결정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신체를 조절해서 오랜 기간 유지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다양한 원인 문제, 예측치 못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최대한 통제하고 환자분이 원하는 바대로 교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전체 교정치료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환자분과 의사분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후 재발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해당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